이것을 원점으로 정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. 네. 정말 차영석이 빠진 그 순간순간에도 차영석 기자의 정말 다 세뇌가 될 거예요. 새겨져요. 차영석 기자의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잖아요. 정기 구독과 이런 거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구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좋아요에 연연하는 덤덤 차영석입니다. 일단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듣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니에요. 제가 얘기할 때는 주로 좋아요 이런 걸 누르시고요. 분석 내용은 이종태 기자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름을 구독 인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? 어떻게 연결할까요? 아, 나는 구글 인싸도 좋다고 봐. 그러다가는 요 대목에서는 자막으로 이렇게. 네. 구독 전문 기자로 불러주십시오. 왜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요? 너무 헷갈려요, 선배.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것 꼭 신청하시고요.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좋아요, 네, 좋아요, 알람 함께 하시면서 늘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